골 제임스 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소개해주시죠. 원제 골프의 원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골프 장하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방을 털러 장하나 프로님을 모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조정민 프로님이 네. 우리 하나 언니 가방에 엄청나게 재밌는 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장하나 우리 장하나 언니 백에는 뭔가 많이 들어서 가방 털기 릴레이를 진짜 가방이 좀 남달라 보여요. 되게 화사하고 네. 여성 블링블링하네요. 네. 저 닮아서 좀 뚱뚱하기도 하죠. 들은 게 많아서 그래요. 지금 좀 걱정이 되는데 시합 끝나고 이제 연습한다고 막 이것저것 넣어놨는데 큰일 났네요. 우리는 딱 그게 좋아요. 딱 그게 좋아요. 아, 네, 딱 자연 그대로. 그렇지. 자연 그대로. 근데 네. 어쨌거나 딱 보니까 이름이 벌써 여기가 남달라. 하나 짱! 네. 또 같은 장수잖아요, 우리. 아, 그렇죠. 그죠? 제임스 짱. 네. 우리는 좀 짱입니다. 먼저 우리는 항상 우리 클럽으로 시작하는데, 네. 이 커버가 또 남달라요. 네. 이 커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커버 같은 경우 제가 직접 만든 마크로 이렇게 심어져 있는 커버고요. 자수로 돼 있고 이게 장하나의 네. 마크, 트레이드마크나 봐요. 네. 오, 근데 이렇게 또 브랜드요? 만들어주는 데가 많이 없는데 맞아요. 저를 위해서 또 커버 만드는 회사에서 있어요, 있어요. 네, 베놈 스튜디오. 베놈 스튜디오. 이분 진짜 실력 좋아요. 네. KLPGA 10윈, LPGA 4윈 이렇게 wow, 해가지고 look at that. 만들어주셨어요. 숫자에서 10개 아, 아. 클로버 10개 네. 하나 옥니야 장하나의 지인 진화가 제일 아, 아 벌써 탐내네 부동적으로 네, 아 좋으네요. 오, 센스가 이걸 지미도 되거든. 아, 네. 딱 보니까 역시 네. 요즘 또 대세 중에 하나인 M6 테일러메이드 네. 구도를 쓰시네요. 네. 구도라고 적혀있지만 리얼로프트는 8도에 적혀 있습니다. 와 진짜 낮은 론치각인데 네. 그리고 60g짜리 S플렉스 와 네. 얼마나 남성보다는 강한 플렉스네요. 네. 와우. 힘이 또 남다르기 때문에 네. 승속도는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저 지금 클럽 스피드가 100마일 정도 평균적으로 98에서 101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 기술에 대해서는 만족스럽나요? 네, 굉장히 지금 초반에 나왔던 M3, M4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게 됐고 또 맞는 느낌이라든지 이렇게 통통 치는 그런 감 없이 굉장히 묵직하게 제가 또 워낙에 또 그런 묵직함을 좋아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세히 또 보면은 여기가 달아 있어요, 이렇게 달아 있어 가운데만 어. 내 거는 여기 막 다 우리는 골고루 쓰는데 다 있던데 자국이? 제가 닦은 거 아니에요. 프로님은 지금 평균 드라이버요? 네. 지금 260에서 270m 정도 치고 있어요. 죄송해요. 많은 남자분들이 숨기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쪽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역시 M6 3번에 네. 14도네요. 네, 14도. 네. 이것도 리얼로프트 13도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네. 공 런치각이 조금 높나 봐요? 저는 런치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17 정도 되고요. 어택 앵글이 3에서 4 정도 되고 있고요. 아, 네. 낙테이프도 붙이고 네. 역시 디아마나 60 S플렉스 드라이버랑 네. 또 똑같은 스펙 네. 진짜 후덜덜하네요. 5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다 M6 네, 아예 그쵸. 또 네. 이것도 혹시 딜은 아, 아닙니다. 작년 모델을 쓰고 있고요. 5번인데 이거는 19도 3번 이번 이제 아이언 대용으로 쓰고 있고 이거는 이제 75g 투어 DI S 하이브리드 네. 오 이것도 야무지게 생겼네요. 이건 작년 모델로 써요. 선수들한테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체중 하나입니다. 요새 오버로드가 굉장히 비밀 병기로 잘 휘둘러지고 있어요. 이걸로 2m에 붙여서 파는 했지만 굉장히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그런 클럽 중 하나고요. 절대 어필 안 됐어요. 네. 팝5에서도 짧은 팝5에서 같은 경우에는 투원을 또 이글을 노릴 수 있는 많은 초보들이 네. 이 드라이버는 60g이면은 뭐
우드는 70g, 하이브리드는 80g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죠. 프로님은 다 60g대 S 샤프트는 네. 똑같네요? 샤프트는 똑같은데 이제 팁 쪽 부분을 자르다 보니까 좀 강하게 좀 느껴질 수 있게 이걸로 강조를 네. 네. 아 이것도 귀엽네. 이거 하와이 모델로 네. 나온 리미티드 에디션 2015년 소니 오픈 요 모양이 하와이 인사예요. 아 그렇지. 아, 아, 이렇게 인사. 마할로 아로하. 이거 괜찮죠? 첨난다. 이거 보세요. 샤프트, 네. 2ADBR 샤프트 스틱이야. 이런 간지템들은 좀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나중에 우리가 딱 뺏어가지고 딱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질문들 계속 해주세요. Are you a fan of Hannah? Probably. Okay. So today what we're going to do is we're going to rifle through the bag of Hannah. Oh, let's get it. 라이브 방송을 반대로 돌리고 자 이쯤에서 네. 우리가 또 이 아저씨 같은 질문을 또 할 시간이 됐죠. 자 우리 장하나 선수는 너무 이 훌륭한 캐리어를 벌써 즐기고 있는데 네. 만약에 신이 나타나서 내가 인생의 멀리게나 하나 주도록 하마 인생의 한 샷을 다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 하나인데 제가 요새 알라딘을 보면서 요술 램프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아 진. 그게 있다면 좀 과거로 되돌리고 싶어서. 그럼요. 우리 다 있죠. 네. 그래서 자 제가 지금 매년 우승이 있어요. 올해 또 우승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없다 보니까 바로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가야에서 네, 넥센 때 10번을 그 버디 퍼팅을 한번 다시 해보고 싶은. 아, 얼마나 긴 거를 넣었어요? 1.5m. 아, 기억난다. 아, 제가 그걸 넣었으면 우승했었는데. 우승했는데. 그게 더 아쉽더라고요. 기억난다. 아. 네, 그게 근데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왜 저런 쉬운 말을 빼 이러셨는데 굉장히 훅도 많았고 아, 홈라인. 네, 내리막도 심지어 가야가 또 그림 빠르기로 유명하잖아요. 보는 사람들이 나 쉬워 보이지. 가야를 하면은 좀 가야. 속상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빼냐 이러시니까. 아연도 아주 날렵하네요. 이것도 네. 역시 상급자 아연. 네, 그렇죠. 테일러메이드 P760 네. 포지드. 네. 아쉽지만 이것도 작년 모델이에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또 예쁘게 네. 또 우리 하나 네, 선수의 그러면. 로고 클로버가 예쁘게 딱 돼 있네요. 네, 이건 저 레이저 각인으로. 레이저 각인. 네, 그리고 또 특수 그루브처럼 여기 레이저 각인을. 그것도 비밀인데 그것도. 딱 했네. 이거는 또 어디에서 한 것까지 알죠, 제가. 아, 저도 비밀이에요. 하거든요. 안 돼요. 이거는 함부로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네. 이것도 나도 함부로 가르치면 네. 안 돼. 하면은 똑같이 시력이 좋아지나? 어, 아니죠? 제가 봤을 때 그림을 세울 수 있는 능력치가 한 10은 더 올라가는 정도.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는 다른 프로님 가방 털 때 저한테 뭔가 슬쩍 꽂아 주신다면은 스틸 마디 샤프트인데 여기 뭐라고 표시는 안 돼 있네요. 네, 이거는 이제 다이나믹 골드 슈퍼라이트 네, SR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S200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비밀이기 때문에 택 같은 거 다 떼고 샤프트 쓰는지 모르겠고 사이에서는 드라이버 떼고 싶은데 이거 뗄 수가 없잖아요. 아, 매니큐어로 아, 매니큐어로 검은색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또 이렇게 업셋이 없고 또 얇은 같은 경우 아마추어분들이 어려워하시잖아요. 특히 로마에서 근데 이거는 굉장히 쇼다이언 치는 느낌이에요. 앞에 무게감도 있고 다른 롱아이언보다는 모델 자체가 조금 두껍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치고 어? 이건 무조건 바꿔야겠다 생각해서 바꾼 모델이어가지고 직접 고르셨군요. 네. 이 내 세트에서 이대로서부터 한 가지는 조금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한다는 수정했으면 부분 저의 손 감각 클럽은 문제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 문제인 거죠. 그렇죠. 정석의 골퍼들. 장비는 탓하지 마세요. 다만 장비에서 탓할 건 그립이죠. 아. 많은 분들이 여자는 얇게 써야 되고 남자는 두껍게 써야 된다고 하세요. 아. 근데 네, 그러니까요. 딱 주먹을 쳤을 때 이 손끝이 닿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편하게 잡으려고 그쵸, 이게 그립을 딱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이렇게 잡는 거를 많이 하시거든요. 아, 아예. 네. 근데 자기한테 그립 맞는 거는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달듯 말듯 크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손이 크신 분들은 두껍게 쓰실 수 있고. 네. 어, 이게 또 많은 선수들의 이 가방에 또 단골로 나오는 네. 타일리스트 SM7 보키 웨치예요. 역시 아, 럭키 로고들이 쩡쩡쩡 박혀 있고 52도
48도, 56도, 그리고 네. 보자 52, 8바운스 F, 48도는 10바운스 F 그라인드, 56도는 10바운스 S 그라인드 다 네. 다양하네요. 네. 진짜 프로들은 이 바운스도 다 일일이 고려하고 뽑나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잔디가 워낙 이제 좀 짧고 단단하다 보니까 네. 바운스 자체가 이제 여기가 많이 깎여져 있는 부분에 바운스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날카롭게 들어가도 안 되는 골프장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바운스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클럽을 저는 위주로 쓰고 있고요. 보물이다. 여러분도 쉽게 구경하지 못하는 버터입니다. 파일리스트 Circle T Tour Only Go Low Limited Edition 네. 그리고 그립도 이번에 새로 나왔고 Tour Sensor Golf Pride 네. 새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손에 있는 금이 이거 굉장히 좋은 건데 조금 가격대가 나가긴 하지만 그쵸. 많은 분들이 스코어를 내기 위해서는 뭐 이 정도의 투자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장비질이 답이다. 장비질이 무조건 답이다. 내 사진 문제라면서요. 아 그러네. 아, 클럽은 문제가 없습니다. 주인이 문제인 거죠. 장비는 탓하지 마세요. 이쯤에서 또 네. 클럽을 멋지게 봤는데 혹시 우리 장하나 선수를 지금 시청하고 있는 분들한테 질문이 있었나요? 딴 거보다 텍사스에서 아직도 장하나 선수의 가장 큰 팬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 텍사스. 아, 응원하겠다고. 네. 예. 아, Say hello. Hi. Good morning. Oh, maybe probably good night. 결혼해달라는 분이 또 있어요. Oh, thank you. 인터넷 청원도 있습니다. 가방 털기 하면 이렇게 온갖 행운이 생깁니다. 캐디백의 총 무게가 얼만큼이나 나가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아우 지금은 에너지에서 지금은 좀 무거울 거예요. 원래 평상시에 한 10, 한 3kg 정도 되는데 지금 한 20kg 나온 일단 엑스트라 차지를 받습니다. 아, 엑스트라 차지. 아. 이건 고항만 무조건 잡혀요. 네. 네, 지금은 한 20kg 정도 될 거예요. 네. 일단 클럽은 여기서 받고 네. 잠시 후에 그러면은 가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우상으로 생각하는 골퍼가 있나요? 저는 라이벌을 누구로 생각하세요? 라이벌이요? 오빠?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알았죠? 와! 오빠 많이 나온다! 이게 바로 그래서 잘 터져요. 주머니에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하나? 비밀스러운 거는 Yeah.